상가시장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나서 이제 무엇을 먹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온 세 가지의 저녁 메뉴가 있었는데 하나는 큐슈의 명물인 말고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 왔으니까 스시, 그리고 세 번째는 야키토리의 맥주 한 잔. 세 가지 다 정말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셋 다 먹어보기로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즉흥적으로 음식점을 찾는다는 건 정말 굉장한 도박이에요. 성공하면은 대박입니다. 근데 실패하면은 쪽박입니다. 뭣도 없어요. 돈만 벌어요. 아무튼 첫 번째 목표인 말고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고기는 구마모토 음식이거든요. 근데 여긴 키타큐슈예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서 말고기를 먹는 게 정말 괜찮은 선택인가? 라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뭐 아니면 도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하니까 키타큐슈에 여기가 딱 나와요. 사실 즉흥적으로 갈 때는 뭐 찾아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도가 알려준 대로 가게로 와서 가게 문을 열고 사장님한테 영업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는 들어가서 메뉴를 봤죠. 근데 제가 일본어 회화는 잘하는데 일본어 글자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메뉴판을 보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 일단 부위별로 나오는 회를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구이를 먹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회를 주문했죠. 반찬으로는 양배추를 채 썬 거랑 그리고 양배추를 숭덩숭덩 썰어서 소금에 살짝 버무린 게 나왔어요. 약간 그 고기 특유의 느끼한 맛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있는 반찬이 아닐까 싶네요.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사장님이 회를 전부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사장님 설명으로는 안심, 삼겹살, 등심, 그리고 저 새하얀 것은 다태감이라고 해서 말의 갈기 부분에 있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 특유의 잡내나 누린내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고기를 먹을 때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속에서 녹는다란 표현을 잘 안 써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녹을 수가 없죠. 음식은 씹어야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딱 세 번 씹었는데 사라져 있어요.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같이 나오는 하얀색 다태가미, 이게 키족의 관자처럼 쫄깃쫄깃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여기서 기름이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말고기랑 같이 섞여서 고소한 맛이 나요. 이게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하고 그리고 맛있는 육회에 한참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사장님이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말을 먹나요? 그때 사장님한테는 네, 제주도에서도 말고기를 먹어요 라고 간단하게밖에 대답을 못 드렸지만 사실 한국의 말고기 역사는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 처음으로 말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고려 충렬왕 2년 때 제주도에 몽골식 목장이 설치가 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말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에서 말고기를 포를 떠서 말린 겉마육이라는 것을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죠. 또 연산군은 정기 보충을 위해서 말고기 육회를 즐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만큼 말고기는 한국 요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첫 번째 설로는 임진왜란 울산성 전투 당시 가토 기요마사 장군이 어쩔 수 없이 먹었던 말고기가 너무나도 맛있어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말고기를 퍼뜨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토가 성주로 있던 곳은 말고기가 매우 유명한 구마모토죠. 두 번째 설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육군 제6사단이 구마모토에 있었는데 이때 전쟁이 끝나고 군마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말들을 식용으로 사용하면서 말고기가 유명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육회를 맛있게 먹는 동안 사장님은 불판의 온도를 확 올려서 기름을 번들번들하게 칠하고 이제 말 구이를 먹을 준비를 합니다. 구이로 쓸 부위는
갈비가 나왔는데요. 사장님이 말고기는 굽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직접 구워주셨습니다. 말고기는 기름의 함량이 적고 또 녹는 점이 낮은 기름이기 때문에 불판에 오래 익히면은 질겨지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크처럼 레어 혹은 블루레어로 익혀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한 점 한 점 고기를 정성스레 구워주셔서 그릇에 올려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이 고기와 와사비를 함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맵지도 않고 알싸하게 고기 맛을 살려주다가 끝맛에 살짝 단맛이 나는 와사비는 고기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는 킥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럼 소스는 어떨까요? 약간 참깨 맛이 나는 소스에 고기를 살짝 찍었다가 입속으로 넣으면은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고기의 본래의 맛을 즐기시고 싶다면은 소금을 찍어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의 소스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갑자기 잘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고추장 필요하냐고. 그래서 아니요 필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다른 한국인 손님분이 고추장을 찍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 찍어 먹는 거는 사람 개인의 취향이지만 여기에 고추장은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골랐던 말고기는 정말 제 요리 인생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기도 있구나. 솔직히 저는 말고기에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근데 하나도 안 납니다. 여러분 말고기 꼭 한번 드셔보세요. 대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다면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이네요.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맛만 봤는데 5,000엔 정도 깨졌습니다. 쿠마모토까지 갈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기타큐슈에서 말고기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친절한 사장님이 매력적이었던 말군단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일본에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은 역시 스시가 아닐까요? 북큐슈 식도락 여행 다음에는 스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